엄마 왜 이래? 나 무섭단 말이야. 뭐가 무서워? 훌륭한 일을 하고 와서 칭찬해 주는 건데. 결과가 좀 그래서 그렇지. 의도는 좋았어. 혼자 맞는 사람 돕는 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. 그것도 외국에서. 그럼 아무나 못하지. 보통은 도둑을 잡지 도망가게 돕진 않거든. 그 백인이 도둑이었어? 어. 그럼 도둑을 도와 같이 싸운 거야? 도둑인지 몰랐지. 엄마 그냥 막 화내요? 그리고 날 때려? 나 차라리 그게 더 편하겠어. 딱 네 아버지다. 가족은 굶어 죽어도 남한테는 쌀자루를 퍼주는 인간이 네 애비였다. 술 취한 친구 대신 애가 운전해주겠다고 나댔다가 바로 황천길 갔지. 얼마나 존경노? 친구 살린다고 지도 술 처먹은 주제에 운전대를 잡고. 밥 몰아. 엄마. 무락하면 조용히 쳐 몰아. 맛있나? 니는 그거 맛난 거 먹고 내는 이거 물난다. 아, 엄마. 누나, 이거 수면제 아니야? 이거 무면 세상 사는 시름 다 잊을 수 있지? 아유, 왜 이래, 누나. 엄마, 이러지 마. 내가 잘못했어. 이거 놔라! 아유, 진정해, 누나. 내가 진정하게 생겼나? 군대 갔다 와서 우에 들어간 대학원인데 쌈박질을 하고 쫓겨나, 너. 이거 말고 네 엄마 진정시킬 방법 있으면 말해봐라, 이 자식아. 말해보라고! 아유, 엄마! 아이고, 괜찮아요?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. 누나가 이런다고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야. 잔말 말고 여기서 다시 대학원 시험 봐라. 엄마. 설마 교수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지? 솔직히 나 교수 되고 싶지 않았어. 엄마가 고집 피워서 간 거지. 뭐? 그래서? 나 돈 벌 거야. 이, 나가라 나가 이 화상아. 거뜬 나가라고. 네 이 시간 보러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. 그럼 엄마 화 풀릴 때까지 내 방에서 꼼짝도 안 할게.